넌 뭐 달라? 너도 그냥 열폭하는 불쌍하고 찌질한 새끼잖아. 어? 네 일기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야.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. 그렇게 미워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온갖 독설들을 쏟아내면서 널 낳아준 엄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적어져 있더라. 우리 엄마 납골당해서 내가 쓴 편지들 네가 없애버렸지. 그거 읽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? 엄마가 혼자 외롭고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 지켜드리지를 못할 망정. 그렇게 만든 아버지랑 가족들 사이에 빌붙어 사는 놈이 뭐? 포식자 육동제! 티빙!